뭘 확인해야 될까요? 제가 잘하는 건 아닌데 메인보드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하거든요. 증상. 한 번씩 전원 버튼을 누르면 펜이 돌아갔다가 꺼져요. 켜지다가 말고 켜지다가 말고. 그리고 원래 헤드셋 단자에 꽂으면은 소리가 안 나요. 어제부터.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소리 안 나는 것밖에 없네요. 그러면? 네. 근데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이거를 전체적으로 테스트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컴퓨터는. 네. 그런 어떤 뭐 진단 도구라든가. 네. 그런 건 없어서 지금 당장 나오지 않는 고장은 보기 어려워요. 네. 사운드 쪽은 메인보드가 맞긴 해요. 그죠? 네. 전원 한번 켜주시겠어요? 지금은 켜지고 사운드에 느낌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 라는 뜻이고 뭐 만지신 건 없고요. 네. 프로그램을 뭐 드라이버를 다시 깔아봤다든가. 그쪽 불러가죠. 사운드가 고장난 걸 본 적은 별로 없긴 해요. 별로 없어요 사실은. 네. 아바스타에 알약이 다 깔아놨어요. 지금 시스템 장치에 네. 사운드 자체가 없어요. 메인보드에서 꺼졌을 리는 없을 텐데 일단 메인보드에서 꺼놨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네. 본체는 바꾸는 게 낫겠죠. 모르죠. 봐야죠. 저는 무조건 바꾸진 않습니다. 이런 스타일은 별로 추천을 안 하시는 케이스요? 이건 이상하잖아요.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어, 켜져 있는데. 여기 켜져 있는 거예요. 뭘 만졌네? 메인보드 뭐 설정하고 막 그랬어요? 아니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일단 기본 값으로 돌려볼게요. 네. 이게 Z보드긴 해서 뭐 설정을 막 레모보드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레모보드를 한 것 같진 않고. 아, 메모리 뭐 잘못 꽂으셨어요? 3, 4번 꽂았. 아, 3, 4번 꽂으셨어요, 지금? 안 돼가지고. 아. 사운드만 안 되면 그냥 외장 사운드 카드 다 쓰면 되긴 하는데. 본인이 쓰시던 거예요? 네. 이렇게 복잡하게 했어요. 친구가 조립을 해줘가지고. 아니, 화면이. 화면이야, 8700이네? 오, 8700에 16기가 2080 사운드 올라왔네. 오, 네. 그러죠? 네. 왜 설정을 많이 했어? 근데, 희한하네. 저도 솔직히 잘 몰라요, 왜 됐는지. 일단 사운드는 됐어요. 네. 그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거는 메모리 접촉불량 증상은 있어요. 네. 맞아요. 맞는데 아, 또 하필 농협이야. 또 빼야 되잖아. 펜 하나만 빼면 되겠지. 원래대로 2번 4번 꽂았더니 안 된다 그런 거죠? 네. 3번 4번은 잘 되고 다 해봤는데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계속 막 그러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램에서 안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럼 4번은 된다는 얘기야? 어, 뭐야? 내가 고장 내버렸잖아. 어? 진짜 안 넘어가네? 다시 원래대로 3번, 4번 꽂아볼게요. 네. 어? 자동으로 켜졌어, 근데. 안 되네, 다시. 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게. 꺼졌다, 켜졌다. 네. 메모리를 한번 바꿔서. 넘어가네? 몰라요. 또 해봐야 돼. 한 번에 안 돼요. 왜냐면 얘도 될 네. 때가 있었잖아요. 네. 2번에. 안 되네. 2번 슬롯 좀 안 돼요. 이제 이러면은 메인보드 쪽이 좀 높아지죠, 사실은. CPU일 수도 있지만. 네. 왜냐면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메인보드를 테스트 하려면 이제 메인보드를 다 빼야 되기 때문에 네. 요건 자 입구를 시켜가지고 봐요. 네. 바로 여기서 보기는 어렵고 가장 중요한 거는 수리를 어디까지 하실 생각인지가 중요해요. 네. 왜냐면 금액이 있기 때문에 보드가 고장이면 보드를 나는 바꾸겠다. 네. 이런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고요. 아니 나는 보드는 안 바꿔볼란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얼마 이상이면 나는 못 고치겠다 이런 것도 있고 나는 어떻게든 얘를 고쳐보겠다. 3번은 되네. 3번, 4번이 돼요. 1번이면 죽었단 얘기야. 1번, 3번이 짱이고 2번, 4번이 짱인데 희한하게 고장이 났네. 1번도 안 되네. 3번, 4번만 되네. 3번, 4번만 되면 3번, 4번으로 그냥 쓸 것인가.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지금. 네. 뭐 엄청난 손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고치고는 싶거든요. 와, 아예 그냥 나는 정상적으로 쓰고 싶다. 네. 3번, 4번으로 나는 못 쓰겠다. 네. 수리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시네요. 네. 케이스도 따로. 케이스 바꾸고 싶어서 그래요? 네. 왜요? 왜 또 왜 돈을 쓰려고 그래요? 공임비라든가 이런 비용도 좀 들지 않아요? 네. 케이스 가리는 분해 조립이잖아요? 네. 그래도 하신다고요?
네, 저는 케이스는 받고 싶었어가지고 계속. 그러면 제 말 안 해요. 아, 난 돈이 들어도 하겠다라는 말 안, 네. 안 말리긴 합니다. 네. 혹시 SSD가 어떻게 달렸나요? SSD. 하나? 두 개? 하드 하나 있네. 하드 하나 있고 SSD 하나 이렇게 있어요? 네. 용량 같은 거 모르세요? 중요한 자료가 혹시 있나요? 중요한 자료요? 네. 아니에요. 이쪽 안에요? 네, 이 컴퓨터 안에. 아니요. 없어요. 케이스 가린 요거 먼저 해결하고 뭐 생각하시게요. 네. 네. 근데 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케이스요? 네. 내가 지금 원래 내가 이상하다 그래서? 아니요, 아니, 원래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네. 케이스. 일반적인 모양의 케이스를 바꾸고 싶다. 네. 색깔은? 색깔은 검은색. RGB 같은 거는 불 안 켜지는 거. 네. 오케이. 좋아, 좋은 거 있어. 일단 알겠습니다. 네. 제가 더 보고 네. 연락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